전해야 돼! 당장의 연습 합류! 당장 준비하라! 일본의 해군 연습 합류! 당장 준비하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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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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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す 후쿠시마 다이치 原発 上空 です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염수! 이용도!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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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뉴스, 허위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도 환경지향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오늘 낮 1시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3년 8月24日成为海洋环境的灾难日如果日方一意孤行就必须为此承担历史责任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다오이다오, 일본 명칭 센카쿠 열도에 해경 순시선을 보내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중국 SNS에는 2년 전 국제학술지에 실렸던 칭화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해류 시뮬레이션 결과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240일이면 방사성 오염물질이 중국 동부 해안에 도달하고 1200일 만에 북태평양을 뒤덮는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산 식품 제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